네, 안녕하세요. 웃음건축입니다. 디자이너가 살고 싶은 집 홈캉스 편, 이제 주방하고 다이닝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보시면 여기는 현재 평수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. 아마 전용 그 전체 면적의 24평 정도 나오는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. 정확한 면적은 저희 영상 올릴 때쯤에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공간이 그 LDK 평면 다이닝, 키친 이걸 연결할 수 있게끔 지금 디자인을 했고요. 기존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보시면은 중문을 형성하면서 벽체가 형성이 됐지 않습니까? 이 벽체에 기대서 바로 이제 다이닝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. 4인 정도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다이닝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어차피 식탁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끝부분까지는 사람이 부딪힐 확률이 별로 없어서 창틀을 만들 때 목재를 이게 조금 더 튀어나오게 해서 상부에도 또 뭔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.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상부도 다 매입 조명으로 설계를 했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화이트를 많이 썼다고 저희 디자이너한테 들었는데요. 보시면은 포인트로 이제 블랙을 중간중간에 좀 썼는데 지금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손잡이 같은 것도 블랙, 싱크대 하부는 또 블랙으로 했지만 상부는 또 화이트로 했고요. 가장 큰 게 이제 저희 그 중문이 딱 블랙으로 포인트로 들어갔다는 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컬러 중에서 좀 블랙이 군데군데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. 싱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성을 할 때 제일 먼저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기본적으로 설계를 했고요. 냉장고는 최대한 큰 걸로 양문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김치 냉장고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냉장고를 좀 크게 설계하고 또 냉장고 상부 공간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요. 우선 벽 타일은 가장 심플하게 작은 70x300짜리 타일을 겹쳐서 시공하지 않고 일자로 이렇게 시공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저희가 이 공간이 협소해서 역시 아이디어를 많이 냈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를 놓을 데가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저기 상부에 매달려서 할 수 있는 이런 하드웨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전자레인지 구간을 확보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하부는 이제 여닫이로 계획을 해서 실제로 이제 내부 이런 망장 이런 내부 구성까지 전체적으로 좀 저희가 다 설계를 했고요.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코너장을 넣으려고 했는데 코너장은 들어갈 수 없는 사이즈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통 구간이 좀 생겼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레인지 들어가는 구간 하부는 다 전체 다 서랍장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디자이너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컨셉으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평상시 본인이 꾸미고 싶었던 그 느낌을 그대로 좀 연출을 해봤고요. 조명도 보시면 상부는 이제 T5라고 하는 되게 모던한 조명으로 하긴 했는데 저 조명 실제 조도가 나오지는 않아요. 이 공간이 좀 어두울 수가 있어서 저희가 하부에 보시면은 간접 조명을 넣습니다. 보여지시나요? 이렇게 이케아 간접 조명을 넣어서 실제 이제 그 평상시에는 좀 이렇게 은은하게 켜놓고 요리할 때는 좀 이렇게 밝게 할 수 있게끔 하부 공간까지 신경을 썼고요. 싱크대 구성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도마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요. 냉장고 같은 경우는 원래 빌트인으로 제작을 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그 아무래도 용량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도 먹을 거는 또 냉장고에 많이 보관을 하는 편이라서 사람들이 냉장고는 일단 용량을 좀 큰 걸로 이번에 디자인을 해봤고 다음에 디자인할 때는 냉장고도 같이 한번 더 디자인을 해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주방 쪽에 부분과 키친 쪽
부분 같이 보셨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또 방을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